오늘 우리가 어디로 체험학습을 왔죠? 오늘은 대구 민주시민교육센터로 체험학습을 왔습니다. 그럼 어떤 체험을 할지 우리 같이 함께 가보실까요? 대구 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 나라사랑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4일. 아유, 고생했어요. 국기에 대해서 무엇을 할까요? 그렇죠. 왼쪽 가슴에 오른손을 이렇게 가지런히 올리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경건한 마음으로 합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두 번째 순서는 무엇을 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노래를 부르죠. 우리 애국가는 4절까지 있는데 국민들의 할 때는 몇 절만 부를까요? 그렇죠. 1절만 박자에 맞추어서 큰 소리로 경건하게 부르겠습니다. 일본에 저양해서 나온 다음에 북한이랑 다시 싸웠던 게 좀 슬펐어.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게 되어서 진짜 민주주민이 된 것 같았어요. 저희가 함께한 체험 잘 보셨나요? 우리 모두 역사를 기억하는 민주시민이 됩시다! 됐습니다.